사람들 통행이 많지 않은 뒷골목의 삼겹살집. 오랜 단골부터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까지 식당은 언제나 북적입니다. 이제 고기도 맛있고 파김치도 맛있고 집밥 먹는 것 같아요. 비결은 이 집의 자랑인 파김치와 묵은지. 주인장은 시어머니 최정숙 여사입니다. 아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괜찮아요. 시어머니의 삼겹살집은 늘 만원 사례인데요.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쌀국수집은 며느리 흐엉 씨가 남편과 함께하는 식당. 이렇게 해요, 맛있어요. 나쁜 것처럼 잘하네. 신선한 재료로 푸짐하게 베트남 쌀국수 본래의 맛을 내기 위해 쓰는데요. 조금씩 그 정성을 알아주는 손님도 있습니다. 현지인의 맛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서. 문제는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 골치죠. 엄마 가까이 봐요. 손이 많이 들어가요. 부러워. 좀처럼 손님이 늘지 않아 걱정입니다. 엄마, 우리는 하루 종일 팔아서 20만 원. 엄마 세 탭을 팔았는데 20만 원. 시어머니 해결책은 쌀국수집 포기. 엄마가 터전 다 담아놨으니까 삼겹살집을 하면 얼마나 좋아. 엄마 또 얘기해요. 이렇게 하지 마. 며느리는 결사 반대. 고부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제2의 항구 도시인 인천의 구시가지. 그중에도 흠해진 뒷골목의 삼겹살집이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최정숙 여사는 15년 전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0년째 같은 가격 6,000원을 받는 삼겹살도 반갑지만 고기보다 인기가 있는 건요 바로 요 파김치랍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는요 파김치하고 묵은지인데요 이것만 먹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시어머니 최 여사는 1년에 두 번 직접 파김치를 담아 10여 개의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해요. 몇 시간 만에 보통이에요? 한 시간 만에. 오, 저 푹 익은 파김치를 손님상에 내는 건데요. 짜지 않고 깔끔한 맛에 인기 만점. 덩달아 서빙을 담당하는 시아버지도 분주합니다. 원래 손님 많은 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하려니 자리가 부족하기 일쑤인데요. 이럴 때는 여기 전화 저기 뭐냐 꽉 찼으니까 거기 자리 있어? 자리 있어요? 알았어, 우리 보냈어요. SOS를 친 곳은 바로 길 건너편 며느리의 쌀국수집입니다. 고부가 한 골목에서 마주보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자주 있는 일이라 언제나 삼겹살 구울 준비 완료. 어머니 가게가 사람이 다 차가지고 저희 이쪽에 자리가 비어있으면 이쪽 와서 손님들 모시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며느리 흐엉 씨는 시어머니 삼겹살집의 음식을 나르기 위해서 출동. 평소에도 흐엉 씨는 시어머니를 자주 돕는데요. 단골 손님들은 삼겹살집에 사람이 많으면 의뢰 쌀국수집에 와서 삼겹살을 주문하기도 한다는데요. 사장님 자제분의 가게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일로 와서 삼겹살을 구워 먹게 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대박집이에요. 저 삼겹살집이. 쌀국수집에 손님이 없어서 가능한 건데요. 그래도 계산은 깍듯하게 합니다. 우리 가게 저기가 조그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받아요. 우리 손님을. 여기서 받는 손님은 니네가 다 가져 그냥. 내가 그렇게 해. 그래야 지네도 재밌잖아요. 내가 그거 정확해갖고 그거 돈 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 저 손님이 많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 계속 연습이 계속 해요. 손님 알아요. 많이 올 거야. 손님은 적어도 음식에 최선을 다하는 며느리. 많이 준비해요. 안 싱싱해요. 음식 나가요. 싱싱해요. 좋아요. 늘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재료를 그날그날 준비한다는 허웅 씨. 손님에게 맛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힘이 난답니다. 그러나 쌀국집을 시작한 지 3년 됐지만 아직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빈 자리를 채우는 건 시어머니의 삼겹살집 손님.
한바탕 식사 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골목. 식당 주인들이 이때 잠시 쉴 수 있는데요. 허황 씨가 시어머니 가게에 와 있네요. 손님이 없어요. 심심해요. 엄마 가게 와요. 엄마가 손님 없으면 손님 오게끔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거야. 연구.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올까? 걱정되는 마음에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십니다. 지금 엄마는 쌀국수집을 딱 안 했으면 좋겠어. 삼겹살을 할지 쌀국수집을 할지 나중에 엄마는 지금 오랫동안 못하잖아. 바쁘니까 아프니까. 같은 나라하고 이렇게 풍습이 다르니까. 나도 한국 음식이 매워요. 조금 싫어요. 알아요? 나도 베트남 사람 있잖아. 한국 사람이 먹고 질려요. 너는 이제부터는 한국 사람이야. 베트남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계속 베트남 음식, 한국 음식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한국 사람이야. 한국 음식을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 엄마한테, 오빠한테 왜 베트남 음식 안 먹어? 그건 그거 아니고 너는 한국에 시집을 왔으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한국 음식을 하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한번 먹어봐라. 나도 한국 음식 많이 먹잖아. 베트남 음식 엄마 조금만 먹어요. 나도 진짜 기분이 좋아요. 엄마 계속 왔네. 엄마 이거 싫어요. 엄마 이거 안 먹어요. 먹으려고 엄마도 노력을 하지. 노력을 하는데 어떡하냐. 엄마는 된장찌개를 좋아해서. 흐엉 씨는 완곡하게 거절의 뜻을 밝히는데 시어머니는 손님 없는 쌀국수집을 그만두고 이 며느리가 삼겹살집을 이어받길 바랍니다. 베트남 음식 요리해. 재미있어요. 좋아요. 시어머니는 계속 얘기해. 이거 공부해라. 이거 공부해. 나중에 대장 장사해요. 나는 기분이 조금이 안 좋아요. 내가 이 녀석이 쌀국수 빼라고 그래요. 쌀국수 치고 뒤집해라. 아, 여기 마진 없어요. 적자에 저쪽에서 팔아서 내가 여기 대줘요. 어쨌든 가게에서도 못 내. 제 하는 말. 엄마. 우리는 하루 종일 팔아서 20만원. 엄마 세트를 팔았는데 20만원 이렇게 말해요. 삼겹살집을 해라, 싫다, 고부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부가 함께 사는 집. 식구들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데 후엉 씨만 안 보이네요. 그래도 엄마랑 똑같으네. 아유 시원해. 아유 잘 지내잖아.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장사하기 전에 이제 회사 다니던 때 일찍 이런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프는 아직 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참 아침잠이 좀 많은 편이에요. 늘 가장 늦게 일어나는 건 며느리 흐엉 씨. 아, 아직도 자냐? 손녀 등원 준비는 어떡하죠? 안 일어나네. 아, 일어나야 되는데. 나이 엄마 일찍 일어나 밥 좀 먹었으면 좋겠죠? 이거 이름 뭐야, 이거? 파우초. 결국 준비는 할머니, 할아버지 차지가 됩니다. 시험 가기 싫어요? 아이고, 며느리 후엉 씨 뒤늦게 등장하네요. 내일이야. 엄마. 할아버지 안 구할래. 우리 며느리 일어났네. 나 일찍 일어난 거야. 베트남 지금 8시야, 엄마. 몇 년째인데 아직 시차 적용이 안 됐어? 그러니까 저녁에 일찍 자야지. 이젠 뭐 그런가 보다 합니다. 오늘도 손녀 다인이는 지각입니다.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바이바이, 이따 봐요. 며느리 흐엉 씨는 시어머니 식당 손님이 소개해서 결혼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부부는 첫눈에 서로가 마음에 들었고 시어머니 최여사도 흡족했다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런 장사인데 와갖고 장사할 수 있니? 그러고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한다 하더라고. 한국 애들 같으면 안 한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괜찮네?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했어요. 결혼 후 쌀국수집을 시작해 벌써 3년.
부부는 매일 10시에 출근해서 하루 장사를 준비합니다. 와이프는 주방을 담당하고 저는 이제 꼬리하고 네, 나머지 준비하는 거 그런 건 제가 다 준비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베트남 쌀국수의 핵심은 육수인데요. 이게 보기보다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육수예요. 쌀국수 육수. 그 다음에 일단 소뼈. 먼저 갖가지 향신료를 적절하게 배합한 후 마른 프라이팬에 볶고 양파, 그 생강, 베트남 향 같이 해요. 쌀국수 국물 끓어요. 좋아요. 향 냄새 좋아요. 맛을 위해서 육수는 한우 사골을 고집하는데요. 사실 며느리의 요리 솜씨는 베트남에서 쌀국수 집을 한 할머니와 또 친정 엄마의 손맛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요. 고기 맛있어요. 육수요. 오늘 육수는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날 쓸 재료를 하나씩 준비하는 흐엉 씨. 하나 다 준비해요. 싱싱해요. 이거 만두라 할 거예요. 이제 장사가 손에 익었지만 쌀국수 집은 우연찮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회사를 다니다가 어머니가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제 제 건강인데 방광종양이라고 그 암 전 단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건강이 갑자기 확 나빠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음식 장사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한번 베트남 식당을 한번 차려볼까? 할까? 이 근처에 있는 베트남 식당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흐엉 씨의 요리 솜씨가 좋아서 기대를 갖고 시작했지만 이 장사는 또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해도 손님 구경하기가 쉽지 않았죠. 시행착오를 겪으며 버틴 덕에 알아주는 사람이 조금씩 생겼다는 게 성과라면 성과겠죠. 재료가 좀 깔끔하고 고기도 씹는 식감이 좋고 이런 야채들도 신선한 것 같아요. 입소문에 찾아오는 손님도 있습니다. 저 하노이 온 사람이요. 이 베트남 먹던 삼국수랑 99% 비슷해요.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이 까다로운 재료 관리에 있었습니다. 신선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버린다는 흐엉 씨. 저거 좀 뻘쭘해 보이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금방 쌓였어요. 올해는 버려요. 3일까지 맛이 없어 버려요. 문제는 버려지는 재료만큼 커지는 손해죠. 아우 안 좋아. 엄마 봐봐. 색깔 안 좋아.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조금씩만 사서 써야지. 그렇게 막 버리면 지금 얼마나 비싼데. 이거 몰랑 있어. 색깔 이거 봐. 어떻게 써요?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씩 안 써야지. 조금씩 사서 써야지. 너무 버리는 게 이렇게 써놨네. 근데 이렇게 다 버려. 지금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해가지고 쌀국수 팔아서 남겠니? 안 남잖아. 알겠어요. 우리는 별로 이제 재고 같은 거 없는데 얘네들은 거의 다 버려요. 버리는 게 너무 많더라고. 그냥 고기도 장사 안 되면 하루 지나면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너무 그러니까 이문이 별로 없다 할까? 많이 팔면 괜찮은데 조금 보니까. 니네는 왜 이문이 없나? 재료비가 왜 많이 들어가냐? 그럼 저희는 싫지. 엄마만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안 돼요. 그 다음에 나 또 하고 싶어요. 엄마가 싸워 안 하고 싶어. 그냥 아, 알겠어요. 나도 엄마랑 알겠어. 나도 안 할 거예요.